친구들, 2월 첫 주 예배입니다. 잘 지냈죠? 우리 또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정말 깊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이 비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우리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같이 찬성은 없구나. 나를 위해.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이영채 학생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무 지장 없이 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모두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벌써 2월 첫째 주를 맞이했어요. 2월 첫째 주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목사님과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심이 가는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심 가는 사람, 어때요?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은 우리 친구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특히 남자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모습이 머리가 길고 되게 날씬하고 또 뭔가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자기만의 특별하게 좋아하는 사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나? 아마 우리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은 다들 자기마다 어떤 그런 특색들이 있죠. 뭐 얼굴이 엄청 잘생겼거나 아니면 서로서로 대화가 잘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마다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설교했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알겠어요? 오늘 말씀을 되게 귀 기울여서 잘 들은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이 산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산이라는 개념은 마태복음에서 특히 되게 중요한 것, 어떤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산에서 전했어요. 그만큼 마태복음에서는 이 5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 복으로 인해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게 지금 3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이거를 목사님이 두 가지로 부류로 이렇게 딱 나눠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믿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 이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5장에서는 이 관심이 가는 사람,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종류를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또 쭉쭉쭉 어떤 복이 있다라고 쭉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온 말씀 중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 마음을 깨끗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목사님이 몇 주 몇 주 전에 아마 1월 첫 주 그때쯤에 한번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아 말씀이 이렇다 믿는 사람 뭐 믿음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지만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 행함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었어요. 즉 믿음과 그 행함이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거죠. 즉 복이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믿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관심이 가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말해요. 특히 목사님이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아마 잘못 생각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에서 이렇게 조금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혹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으로 이런 관심이 가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하늘나라는 갈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 왜 강조하고 있냐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내가 하늘나라의 자녀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관종? 뭐 이런 게 아니라 와, 저 친구라면 괜찮다. 나 저 친구 좋아하는 거, 난 저 친구 이래서 좋아. 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다른 친구들에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뭔가 행동이나 어떤 사고방식이나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분명 어디선가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이 있는 사람들, 이 모습대로 우리 친구들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테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한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도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산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명한, 그리고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믿는 자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이 모든 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관심을 받고 관심을 주고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받음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